제가 이번에 준비한 컨텐츠는 오랜만에 해외 사건이에요. 일본 니가타현 카시와자키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99년 말 보건소에 걸려온 한 통의 신고전화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신고자는 고령의 여성이었는데 전화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병이 있는 아들의 폭력이 심해지고 있다. 때리고 걷어차고 때로는 전기 충격기도 이용한다. 때로는 묶어놓고 화장실조차 보내주지 않는다. 이 고령의 여성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면서. 신고 내용이 심각하죠. 보건소 의사는 이 아들의 강제 입원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 1월 19일에 이 아들의 가정폭력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와 시청 공무원들이 이 집을 방문을 하게 돼요. 이 집에는 아들과 어머니 둘이서 살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공무원들이 2층에 있는 아들의 방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화를 내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밖에서 설득을 했는데 끝까지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일단 그날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을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집안 곳곳에 남은 폭력의 흔적과 어머니의 상처를 통해 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정신병원, 그리고 보건소, 시청이 협력을 해서 이 아들의 강제 입원을 결정했고요. 실시일을 정하고 전문팀까지 구성을 했죠. 2000년 1월 28일 오후 1시 반경에 이 아들의 강제 입원을 실시하기 위해서 의료관계자 5명, 그리고 보건소와 시청 공무원까지 총 7명의 남성이 다시 이 집을 방문합니다.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두 명이 건물 입구를 막았고요. 나머지 5명은 아들이 있는 2층 방으로 이동을 해요. 아주 신속하게 이 모든 과정들이 착착착 진행이 됐어요. 어머니의 의뢰로 진료를 시작한다라는 이 의사의 말을 시작으로 5명의 인원이 아들 방으로 진입을 합니다. 당시 아들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왜 들어오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항의를 해요. 그랬더니 의사가 당신은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라면서 관련 법률을 고지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격렬하게 날뛰면서 반항했고요. 이 인원들이 제압을 해요. 이 아들을 제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결국에 의사는 이 실랑이가 좀 심해지니까 아들에게 진정제를 투여합니다. 겨우겨우 이 아들을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이 시청 공무원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게딱 포착이 된 거예요. 침대 구석에 담요 덩어리가 있는데 이 담요 덩어리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저게 뭐야? 이러고 가서 가위로 담요 커버를 잘라봐요. 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어린 나이로 보이는 한 여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당신 누구예요?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면서 약간 그 공황에 빠진 듯한 약간 패닉 상태의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현장에 있던 인원들은 이 아래층에 있던 어머니를 불러요. 그래서 이 여자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어머니도 저 여자 누구지? 처음 보는 여자라고 말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도 모르는 여자가 집 2층에 있었던 거죠. 아들 방에. 이 인원들은 이 아들의 방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고요. 신원불명의 여성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어머니, 이 여성을 각각 다른 차량에 태워서 병원으로 이동을 해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 병원 직원이 여성에게 다시 한번 이름을 물어보는데, 그제야 이 여성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부모의 이름을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했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자기가 납치가 됐고, 오랜 시간 동안 감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직원이 여기서 한 가지 어떤 사실을 기억을 해냅니다. 바로 오래전에 실종됐었던 한 소녀였어요. 이후에 병원에 도착한 뒤에 이 직원이 다시 경찰에 연락을 취해요. 집에서 발견된 여자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행방불명됐었던 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 걸음도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 직원의 연락을 받고 3명을 병원에 급파했고요. 그렇게 이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10년간 갇혀 있었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병원으로 출동한 경찰은 이 여성의 신변보호에 들어갔고요. 미성년자 납치 감금 혐의로 이 남성의 가택 수색을
진행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색을 했는데 여기서 이 여성이 실종 당시에 착용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10년 전에 착용하고 있었던 의류와 소지품 등을 발견을 해요. 자, 이 여성은 10년 전에 실종됐었던 A였습니다. 당시 나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피해자 신상은 미공개된 상태예요.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아들 사토 노부유키, 이 사람을 납치 감금치상 피의자로 체포합니다. 당시에 이 여성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너무너무 심했고 걷기 힘들 정도, 그러니까 서 있지 못할 정도, 누가 부축을 해서 들고 있지 않으면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근력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해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납치 감금치상이라는 죄목을 적용을 시켰던 거죠.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라졌던 이 A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자, 이게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A라고 칭할게요. 자, 범인의 얼굴입니다. 1990년 11월 13일 당시의 범인은 혼자 승용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10년 전이에요. 오후 5시경에 산조시 인근의 한적한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혼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합니다.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의 A였어요. 이 어린 A를 보자마자 납치를 결심했던 거죠. 그는 곧바로 차를 세웠고요. A에게 접근을 합니다. 다짜고짜 흉기를 꺼내서 A에게 들이대면서 얌전히 있어라, 목소리 내지 말아라, 이렇게 협박을 해요. 이 A는 범인의 협박에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몸이 굳어버렸고요.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린 이 A를 이 범인이 트렁크에 넣고 현장을 떠나요. 너무 순식간에 빠른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A를 납치한 범인은 집으로 향하던 중에 한 차례 차량을 세웁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A의 팔다리를 결박하고 안대를 씌워요. 되게 철저했던 게 방향 감각을 흐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탈출했을 때 어디로 못 가게 하려고 했던 거. 만약에 경찰에게 걸렸을 때 장소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머리를 쓴 거죠. 자, 그리고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A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뒷문이 있어요, 이 집에. 그래서 뒷문을 이용해서 A를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 방에 가두고 자기는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와서 그냥 평소처럼 귀가하는 척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게 A의 악몽 같은 10년의 감금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되세요? 여러분이 A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갑자기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흉기를 들이대면서 트렁크에 태우고 엄마 얼굴도 못 본 상태로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 집에 갇혀서 그 방 안에서 10년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너무 끔찍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10년 동안 한 집에 있으면서 이 사토 노부유키의 엄마는 어떻게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한편 A가 저녁이 되도록 귀가를 하지 않자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합니다. 니가타현 경찰과 학교 관계자 100여 명 등 총 200여 명의 인원이 수색에 나섰고요. 실종 이틀 뒤인 15일에는 경찰 107명으로 구성된 실종수사본부가 설치가 돼요. 이후에 수색 범위는 이 근처에서 찾지 못하니까 주변 마을까지 확대가 돼서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공중수색을 했고요. 빈집, 컨테이너 이런 거 다 수색하고 야간 검문까지 진행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A를 찾지 못했죠. A의 사진이 담겨있는 실종 전단 2만여 장까지 배포를 했고요. 인근의 동종 전과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했는데도 여기서도 유력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당시에 CCTV나 블랙박스가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1990년이었고 이 실종 장소 자체도 인적이 또 드문 곳이라서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만 찾고 있는 꼴이 된 거죠. 이 사건이 단서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미궁에 빠지자 수사 동력은 점점 떨어졌고요. 갈수록 인원이 축소되다가 결국 그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수색을 중단하고 수사본부는 해제됩니다. A의 실종은 그렇게 미제로 남게 됐어요. 다만 91년부터 99년까지 매년 A가 실종된 11월 13일에 실종 전단을 배포하는 작업만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걸 매년 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당시에 A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증발을 해버린 탓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좀 돌았는데 뭐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납북이 됐을 것이다. 사이비 종교에 납치됐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좀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돌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미스터리하게 갑자기 사라졌고 그 어디에서도 발견이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올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A는 어떻게 지냈던 걸까요? 사토 노부유키는 A를 방에 감금하고 협박과 학대를 합니다. A를 길들이고 있었어요. 방법은 아주 지독하고 잔인했습니다. 협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하고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안면을 수십 번 때리는 식이었죠. 처음에 2, 3개월 동안은 이 범인이 외출을 하거나 취침할 때 A의 팔다리를 묶어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했었어요. 이후에는 손은 풀어줍니다. 근데 다리 결박하는 거는 1년 동안 지속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 A의 탈출 의지 자체를 꺾어버린 거죠. 완전 악랄한 놈인 거지. 범인은 규칙까지 정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기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어요. 규칙은 크게 네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 큰 소리를 내거나 날뛰지 말 것. 두 번째, 허락 없이 침대를 벗어나지 말 것. 세 번째, 자신이 방을 드나들 때 얼굴을 가리거나 담요에 들어가 있을 것. 네 번째, 대소변은 비닐봉투에 해결할 것. 자, 이렇게 규칙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폭행을 했잖아요. 폭행도 처음에는 맨손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부터는 급기야 전기 충격기까지 이용이 됐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경찰 진술에서 하는 말을 좀 들어보면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소리를 지르면 범인이 자신을 죽일 것 같아서 몸이나 담요를 깨물어서 고통을 참았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인이 밝힌 구타 횟수, 사실 이것도 범인의 주장이라서 크게 신빙성은 없는데 어쨌든 본인의 말에 의하면 10년의 감금 기간, 만 9년 2개월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 가벼운 타격을 700여 차례, 그리고 힘을 실은 구타는 2, 300여 차례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한 장소에서 막 맞았잖아요. 갇혀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기부터는 이 A가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A가 진술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살아남기 위한 방법. 첫 번째, 눈을 맞으면 실명을 할까봐 범인이 때릴 것 같으면 뺨을 먼저 내줍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충격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범인이 없을 때 스스로 전기충격을 당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도 자기한테 전기충격기를 하니까 내가 익숙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구타를 당하는 동안 맞고 있는 건 내가 아니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세뇌하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고통을 조금 덜어보려고 했던 거죠.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방어기제가 강화되면서 해리성 인격장애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조금 가슴 아픈 사진인데 이 위에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좀 실감이 나실 거예요. 다리가 이래요. 너무 말랐죠.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A가 10년 만에 구조가 됐을 때 그녀는 너무나도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실종 직전에 4학년이었을 때 46kg였는데 만 19세, 20세에 발견이 됐을 때는 오히려 몸무게가 6kg나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두 다리로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던 거죠. 범인이 10년 동안 음식을 줄 때도 되게 제한적으로 식사를 제공했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뭘 줬냐면 범인의 어머니가 아들을 주려고 매일 야식 도시락을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녀한테 먹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는 이제 편의점 도시락을 사다 먹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1996년에 이 A의 발에 사마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사토 노부유키가 당뇨병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식사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식사를 1일 1식으로 줄여버립니다. 한창 성장을 할 시기인데 이런 음식만 먹다 보니까 컨디션이 막 급격하게 나빠지는 거예요. 운동 부족에 영양 부족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실신까지 했거든요. 근데 범인의 대응은 고작 좀 힘들어 보이니까 주먹밥 하나 더 주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생활 자체를 오랜 시간 동안 침대 위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되게 많이 쇠약해졌어요. 운동이라고 해봐야 침대에서 다리를 굽혔다 피는 것, 뭐 이 정도. 그리고 당뇨를 예방하려고 바닥에서 그냥 걸어다니는 것 정도만 허용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 어머니가 집에 없는 날만 할 수 있었습니다.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요. 자, 구조가 된 후에 진행된 검사에서는 현저한 영양불량, 사지근력 저하, 골다공증, 철분결핍성 빈혈, 완전히 심각했어요. 정상 보행은 안 됐고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최악인 게 감금 기간 동안 거의 9년 몇 개월 동안 목욕을 딱 한 번 했대요.
이런 위생 상태가 안 좋으니까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놈이 나쁜 놈인 것도 당연하지만 이 어린애가 엄마랑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낯선 남자 집에 갇혀가지고 맞고 못 먹고 못 씻고 10년을 지낸 거잖아요. 정신적 충격이 이게 치유가 될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A의 반항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그 정도로 힘이 없는데 반항할 힘도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사토 노부유키도 이때부터는 좀 마음을 놔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집에 없을 때를 골라서 이 A를 1층으로 데려와서 TV를 보게 해주기도 했고요. 머리카락을 직접 잘라주기도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당연히 이런 짓은 했겠지, 당연히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게 있었거든요. 10년의 감금 기간 동안 범인이 A에게 성적인 학대나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해자도 인정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이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하는 말, 얘를 키워서 내가 결혼하려고 했다. 충격이죠. 사토 노부유키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행적들, 이 A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범인은 A에게 꾸준히 만화나 신문을 줘요. 그리고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걸 통해서 뉴스를 듣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A의 지능이 I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 때문인지 구조 이후에 검사를 진행했는데 동나이 때 평균에 비해서 눈에 띄게 지적 저하가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A가 구조된 당일 저녁에 경찰이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10년 전에 행방불명된 A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이 사건은 다음날 신문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요.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았을 거예요. 경찰은 당시에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한 언론사가 범인의 실명과 사진을 폭로하면서 이 신상이 알려지게 됐죠.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의 과거 행적까지 낱낱이 드러나게 돼요. 자, 범인 사토 노부유키는 1962년에 62세의 아버지와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36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늦둥이이자 외동아들이었대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결벽증 진단을 받고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도 결벽증이었대요. 그 무렵 사토는 70대 중반을 넘은 늙은 아버지가 창피하다면서 점차 아버지를 폭력적으로 대했고요. 곧 이 폭력은 어머니에게로 향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 취직을 해요. 근데 적응을 못하고 몇 달 만에 회사를 퇴직하고 그때부터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1981년 만 19세가 된 사토는 여기서부터 폭주하기 시작해요. 아버지를 쫓아내다시피 노인 요양시설로 보냈고요. 6개월 뒤에는 이 아들이 무서울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남겨진 어머니가. 그래서 스스로 나가겠다고 했더니 여기에 격분해서 집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사토는 병원에서 강박신경증 진단을 받게 돼요.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까 검사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받게 됐죠. 그런데도 이후에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계속해서 엄마를 때리거나 이런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엄마를 그냥 완전히 하인처럼 부렸고 뭐 경마도 했어요. 경마 막권, 생필품 이런 거 다 그냥 엄마한테 시킵니다. 다 해오라고. 그리고 자기가 뭐 보고 싶은 프로그램 있으면은 엄마한테 다 비디오에 녹화해놔 막 이렇게 지시를 하고 혹시라도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엄마를 때렸던 거죠. 이 녹화해놓으라는 심부름, 이거는 그 A한테도 시켰었대요. 근데 A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에게 하듯이 똑같이 때렸다고 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결벽증에, 강박장애 증상이 심해지면서 사토는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치 사건 1년 전에 이 사건의 전조가 되는 사건 하나를 저질러요. 1989년에 4학년 아이를 따라가서 성추행을 하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었던 거죠. 이때 집행유예 판결만 선고를 받고 풀려나요. 이유는 정말 황당해요. 재범 가능성이 낮다. 여기도 문제가 많아요. 거기다 법원은 보호관찰 처분조차 내리지 않았고요. 그냥 어머니한테 감독 지도를 맡깁니다. 이 시기에 사토의 아버지도 사망을 했어요. 결국에 1년 뒤 사토 노부유키는 A의 10대 시절 기억을 송두리째 빼앗고 끔찍한 기억만 잔뜩 심어넣는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재판에 넘겨진 사토는 긴 법정 다툼 끝에 당시 단일 범죄 유기징역의 최상한인
최상한인데 징역 15년형을 받게 돼요. 죄질에 비해서 가벼운 처벌인 건 분명했지만 성폭력이나 장애가 남을 정도의 폭력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서 강한 혐의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과연 한 집에 살았던 A의 존재를 정말 몰랐냐라는 의혹도 있었어요. 사실 저도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이 어머니의 말은 아들의 폭력이 시작된 이후에는 무서워서 오랫동안 그 2층, 아들 방이 있는 2층에는 올라가지도 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 경찰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2층에서는 어머니의 지문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이렇게 무혐의로 인정이 됐고요. 사토 노부유키, 끔찍한 놈이죠. 지금은 어떻게 지낼까요? 2015년에 출소를 해요. 52세의 나이로 만기 출소합니다. 당시에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요양시설에서 사망을 했고, 폭행 속에서도 끝까지 아들을 챙겼던 어머니는 수감 도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토 노부유키는 동네로 돌아오지 않고 지바현으로 이사를 해서 기초수급을 받으면서 홀로 생활을 했었는데요. 2017년 고독사한 채로 발견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었고요. 그냥 형식적인 사과만 대충 하고 죽었어요. 무려 10년의 감금 생활을 버텨낸 피해자 A는 구조 이후에 다시금 긴 시간 동안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이 신상의 일부가 공개되는 2차 가해까지 겪기도 했어요. 이제 40대가 되었을 텐데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5년, 한 7년 전에 나왔던 기사에서 30대가 된 피해자가 현재 가족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마지막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25분경.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난데없이 불길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4층의 한 집에서 시작된 이 불은 복도로 번졌고요. 연기는 사방으로 뿜어져 나갔습니다. 당시에 잠들어 있던 아파트의 주민들이 놀라서 집 밖으로 빠져나왔고요. 계단을 통해서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119 신고센터에도 화재 신고가 속속들이 접수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걸려오는 신고 전화의 내용이 전과는 다르게 심상치 않게 바뀌고 있었어요. 자, 오전 4시 29분에 접수된 첫 신고에서는 아파트에 불이 났다, 빨리 좀 와달라, 이런 화재 신고만 접수가 됐었는데, 6분 정도 지난 두 번째 신고부터는 신고 내용이 전과 달라집니다. 사람이 막 다쳐서 엉망이 됐다. 지금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돌아다니는데 119가 한 대도 안 온다.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접수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네 번째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있고 여기 몇 명이 칼에 찔렸다라는 내용이 접수됩니다. 119 근무자는 경찰이 같이 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대피부터 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의 상황은 더욱 급박해져요. 자, 다섯 번째 신고자가 119의 응대가 끝나기도 전에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가 칼에 찔려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명과 함께 전화가 툭 끊어집니다. 자, 그 시각에 112에도 전화가 폭주했어요. 화재 발생 직후에 경찰에는 무려 14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 신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누가 지금 사람을 찌르고 있다. 사람들이 계속 비명을 지르고 칼에 맞고 있다. 여자애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우리 집 3, 4미터 앞에 시신이 있다. 지금 범인이 칼을 들고 있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상상만으로도 이 장면이 아주 충격적이죠. 경찰과 구급대가 확인한 이 현장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당시 실제 사진입니다. 정체불명의 범인인 이 남성이 2층 비상계단에서 아파트 주민 10여 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한 명에게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던 거예요. 구급대가 급히 이 흉기에 찔린 사람들을 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중에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7명이 부상을 입었고, 10명의 주민이 연기를 흡입해서 입원 치료를 받게 돼요. 소방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이 최종 사망자들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미 현장에서 사망해 있는 상태였고요. 급소를 찔려서 즉사한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용한 새벽에 벌어진 화재가
5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참사로 번진 거죠. 불행 중 다행으로 살아남았었던 부상자들이 있었죠. 근데 이분들도 사실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한 명은 척수가 손상이 돼서 몸 왼편의 팔다리를 평생 쓸 수 없게 됐고요. 주민들을 대피시키던 29살의 관리사무소 직원은 범인의 칼에 얼굴을 찔려서 광대가 함몰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뼈가 함몰될 정도면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렇게 강한 힘으로 아무렇지 않게 사람의 얼굴을 찌르는 이 범인의 너무나도 악한 모습이 상상이 돼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구급되는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겼고요. 그 사이에 경찰은 칼을 휘두른 범인 검거에 나섭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2층 복도에서 이 경찰이 범인을 발견해요. 그런데 양손에 회칼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사망한 피해자들도요, 화재 때문이 아니라 범인이 휘두른 이 흉기 때문에 사망했었죠. 다 자고 있는 새벽에 무시무시한 회칼 두 개를 양손에 들고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휘둘렀던 이 범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낯익은 얼굴일 거예요. 검거된 범인의 정체는 42세의 안인득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요.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면서 혼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안인득은 한 달 전 시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칼 두 자루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새벽 1시 반경에 인근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새벽 4시경 자신의 집 부엌과 싱크대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지르고 미리 사뒀던 칼 두 자루를 챙겨서 2층 계단으로 갑니다. 불이 나면 내려올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조사 초기에는 정확한 범행 동기가 뭔지 좀처럼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안 씨는 검거 직후에 임금 체불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뭐 안 씨에 대해서 임금이 체불됐다거나 그런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했던 거, 이 안인득의 모습에서 조금 이상했던 게 되게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혼자서 횡설수설 이런 모습을 보여요. 자, 저지른 범행들을 봐도 상당히 엽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이나 저질렀던 범행 등을 바탕으로 정신질환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안인득은 2010년에 폭력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주치료감호소에서 1개월간의 정신감정을 통해 조현병 판정을 받은 기록이 확인돼요. 조현병 환자였던 거죠. 자, 그러면 끝까지 치료를 제대로 받았냐, 이게 중요한 부분일 텐데 당시에 보호관찰 3년 처분을 받았고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본인의 거부로 더 이상의 정신과 치료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인득을 직접 대면했던 한 프로파일러는 체포 당시부터 안인득과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됐고 안인득이 계속해서 하는 말, 내가 피해자다. 나를 괴롭히는 세력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체포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질문할 때도 계속 이런 답변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는 말들도 잘 들어보면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독백을 하는 것에 좀 가까웠어요. 기분이 어떤지, 칼에 베인 손가락은 괜찮은지 뭐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은 그냥 한운동 만운동 하다가 또 갑자기 누구도 나를 돕지 않아서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뭔가 혼잣말 같은 이상한 말들을 계속 했던 거죠. 그리고 안인득을 살펴보면 보통의 우리가 상상하는 알고 있는 그런 조현병 환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보통 조현병 환자의 경우에는 개인 위생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대화 방식 자체가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안인득의 경우에는 손톱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손톱뿐만 아니라 그 외의 위생관리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었어요. 이 프로파일러의 분석, 아마도 이 안인득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에 정신질환자라기보다는 조금 화가 많은 사람, 화가 많이 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인식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닌득이 이 범행 과정과 장면들까지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본인이 이제 기억을 하고 떠올리는 과정에서 어떤 죄의식이라던가 윤리의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안에 폐쇄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던 거죠. 5일간 이어진 진술 끝에 프로파일러는 아닌득이 정신질환자가 맞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 증상에 매몰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대화는 좀 불가능하지만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었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요. 진짜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타인을 공격했다라고 스스로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사건 발생 한달 전인 3월부터 이 아닌득의 폭력 증세가 되게 심해져요. 이미 이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렸고요. 신고도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에게 시비를 걸고 지나가던 뭐 아무 죄 없는 행인을 막 때리고 이웃집에 오물을 투척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안 씨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던 한 주민이 이달 초에 안 씨가 자신의 집 베란다에 서서 고함을 지르고 욕하는 걸두 차례 봤다고 진술을 했었어요. 그리고 같은 해 1월에는 자신이 일했던 기관을 찾아가서 여직원을 때리고 난동을 부렸다고 해요. 경찰에 따르면 안 씨가 이곳에서 2개월간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출근한 날은 10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출근한 10일 동안의 그 일당 40만 원을 정확하게 지급을 했고, 더 이상은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가 마무리됐었다는 거죠. 충분히 아닌득이 직장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일 만에 잘렸겠죠. 그런데 갑자기 안 씨가 자신이 그만둔 직장 사무실에 나타나서 난동을 피웠다는 거예요. 당시의 처벌은 그냥 벌금형에 그쳤다고 합니다. 충분히 위험한 사람인데 그냥 벌금형으로 끝났던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아닌득이 살던 집 바로 위층에 여고생 최양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여고생은 숙모하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유가족에 따르면 이안 씨가 느닷없이 최양의 숙모에게 찾아왔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벌레를 던지지 마쇼.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항의를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숙모는 벌레를 던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던진 거 아닙니다. 다른 집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날 이후에 아닌득이 뭔가를 알아내요. 이 집에 여성 두 명만 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좀 느끼시겠지만 약간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좀 괴롭혀요. 아닌득은 수시로 이 최양의 집에 올라와서 문을 쾅쾅 두드리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릇에 오물을 담아서 문 앞에 뿌리기도 합니다. 자, 이게 당시에 그 CCTV 사진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집 앞에 이렇게 CCTV까지 설치를 해놨었어요. 또 하루는 길을 가던 숙모에게 계란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욕도 했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CCTV까지 설치를 했겠어요. 그리고 범행 한달 전에 진짜 이 미친놈이 최양이 하교 중인데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최양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급히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위협하기도 했어요. 이거 정말 성인인 여자분들이 겪어도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정말 겁을 많이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경찰에 수차례 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당시의 유가족들은 경찰의 늑장 대응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닌득이 그동안 너무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고 신고도 그만큼 들어갔었거든요. 충분히 이전에 이런 참사를 막을 기회들이 있었고 몇 가지 기록만 조회를 해보면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마다 보였던 그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 사건을 키웠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민들이 이 아닌득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 경찰 출동을 요청한 신고가 2018년 9월 26일부터 2019년 3월까지 모두 8건이나 됐습니다. 특히나 3월 3일부터 13일까지 그 열흘 사이에만 5건이 집중돼 있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좀더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에 6건의 신고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녹취록에는
공포에 시달리는 이 주민들의 급박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에 경찰의 응대는 느긋했어요. 경찰은 출동 후에도 안인득에 대해서 대부분 계도 조치 후 현장 종결 처리를 합니다. 최양의 집에 오물을 뿌린 날도 이 경찰은 발생 보고 이것만 하고 사건을 종결해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복지를 담당하는 주민센터 또한 안인득의 상태에 대해서 몰랐다는 답변만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안인득의 결정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사건 발생 한 달 전이었는데 진주시내 한 호프집에서 안인득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호프집 앞에 주차된 차를 보고 뭐 불법 주차가 어떻다 하면서 시비가 붙었던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안인득이 가지고 있던 망치를 꺼냈다는 겁니다. 술 마시러 가는데 망치를 왜 챙겼을까요? 결국 경찰이 그를 체포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 안인득의 친형에 의해서 합의가 되면서 그냥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다음 날 풀려나요. 유치장에서 풀려난 직후에 이 안인득의 친형은 동사무소, 시청, 경찰서 등을 찾아다니면서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입원을 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입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안인득이 보호 의무자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진단이나 강제 입원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요. 경찰에서는 민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응급 입원에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행정 입원조차도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가 아니었죠. 가족들이 더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정신병원에 입원 신청을 했었는데 병원에서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안인득의 위임장을 요구했다고 해요. 분노한 유족들은 이번 사건이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재난이고 국가기관의 책임 인정, 경찰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면서 무기한 장례 절차를 연기합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해요. 조사를 마친 안인득은 살인 및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안인득을 유죄라고 판단해요. 당연한 결과죠. 배심원 9명 중에 8명이 사형 그리고 1명이 무기징역을 결정합니다. 재판부도 당시 범행의 경위 그리고 안인득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사형 주문을 읽자마자 안인득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다가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안인득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고요. 2020년 6월 24일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합니다. 1심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해요.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한다 라는 거죠. 제가 범죄자를 이해해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과거부터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좀 알고 싶었어요. 주변인들에 따르면 20대 초반까지는 순한 성격의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여기서 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다쳤대요. 이때부터 그의 성격이 변했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는 폭력적인 성향보다는 약간 피해망상 같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보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족이 밥을 주면 독탄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현재 모습과 흡사하죠. 이후에 증세가 심해지면서 고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 뒤늦게 들어간 방송통신고 과정도 그만뒀다고 합니다. 당시는 아무도 안인득의 조현병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성격이 조금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정신병이 있으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볼 생각은 사실 잘 안 하잖아요. 정신과 전문의는 이때 안인득의 증상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집중치료를 좀 꾸준히 받았으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현병은 말과 행동, 그리고 감정과 인지, 지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마다 증상이 조금씩은 달라요. 뇌에서 인지와 감정에 관한 기능이 저하돼서 환각, 망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때문에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지 않고 뭔가 환청에 반응하면서 혼잣말을 하는 것 같다면 주변에서 먼저 감지를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강력 사건에서 이 조현병을 가명의 무기로 삼는 범죄자들이 적지 않죠.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갖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런 인식들에 의해서 조현병 환자라고 하면 예비 범죄자, 예비 살인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죄가 없는 다른 환자들이 피해를 받고 사회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조현병 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힘든 치료와 노력을 거쳐나가고 있습니다. 조현병도 초기에 발견을 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몇몇 사건들 그리고 몇몇 범죄자들로 인해서 이 조현병과 정신질환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건을 정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피해를 입은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안 씨하고 같은 층에 살고 있었던 403호에 이 사건 당시 6명의 일가족 중 무려 4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당시 403호에 거주 중이었던 금 씨가 자다가 불이 났다는 소리에 깨서 아내와 딸과 조카를 아파트 바깥으로 대피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층에 이 부모님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도 대피를 하도록 했었죠. 이분의 딸이 12살이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딸을 진정시키면서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먼저 내려가 있어. 이따 보자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딸을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른 사람들 집에 문을 막 두드리면서 계속 사람들을 깨워서 대피를 시켰죠. 그런데 그날 그렇게 손을 흔들면서 헤어졌던 모습이 딸과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금 씨의 딸과 어머니가 아닌 듯이 흉기에 목과 등을 찔려서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던 거예요. 이분은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이가 죽었다. 아빠를 잘못 만났다. 이렇게 자책을 하고 계십니다. 금 씨의 아내도 당시에 중상을 입었는데요. 딸을 보호하려다가 칼에 찔렸던 거죠. 자기 눈앞에서 사랑하는 딸이 왜 미친놈한테 칼을 맞고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했던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면서도 슬프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사건의 피해자인 금 씨가 안인득의 형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인득의 죄 자체에 분노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정작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 뭐 덩치가 좀 커 보이는 남자 이런 사람한테는 칼을 휘두르지 못했고요. 노인과 여자 그리고 어린 사람 이렇게만 공격을 했던 거죠. 이런 선택적인 비겁함에 대해서 참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더 실망스러웠던 건 이전부터 이걸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때마다 그냥 넘겨버렸던 경찰의 대처였습니다. 발생한 지 3년이 넘어가는 사건인데요. 지금의 현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는 괴담 하나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퍼지던 이 괴담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하얀 승합차가 나타나면 여자아이가 사라지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다. 하얀 승합차를 보면 무조건 도망쳐라. 현재는 성인이 된 여성 A씨도 그 괴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당시에 괴담 속의 아이들이 사라지거나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소름 돋는 이야기긴 하지만 다른 도시 괴담들이 그렇듯이 소문으로 떠도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녀 앞에 하얀 승합차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A씨는 2006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날은 통학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조금 늦게 집으로 향했다고 해요. 그런데 건물을 나서는 그녀 앞에 그 괴담으로만 들었던 하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는데 딱 그 차 한 대만 서 있었다라고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어떤 남성이 있었는데 이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니까 이 A씨가 누구를 기다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그 남자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던 거죠. 차량을 보고 멈춰선 그녀를 이 남자는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날 저렇게 쳐다보지? 너무 무서워서 다시 건물로 뛰어들어가서 선생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차량은 사라지고 없었죠. 그 괴담은 그냥 뜬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인천 지역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종례 시간마다 아이들에게 하얀 승합차를 조심하라고 매번 당부를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이 인천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얀 승합차에 대한 괴담이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목격담도 있었고요. 실제로 피해를 당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시물까지 올라오면서 당시의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괴담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2006년 여름이었어요. 월드컵 열기로 한창 분위기가 달아오르던 시기였죠. 5월 말부터 이 6월 초, 이 짧은 기간 동안 인천에서만 3건의 아동 성폭행 사건이 접수된 거죠. 피해자들은 만 9세부터 13세의 어린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이유는 이 범행 방식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범인은 남성, 그리고 하얀 승합차를 범행에 이용했다. 두 번째, 시간은 이르거나 늦은 시각, 혼자 이동하는 여학생을 노렸다.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하면서 차량으로 유인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남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른이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준단 말이죠. 이런 점을 악용한 거죠. 네 번째는 학교 주변에서 납치를 하고 이동을 한 후에 범행을 했다. 특이한 건 납치된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경찰은 당시에 범인을 빠르게 검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건 초기에 기자들에게 보도 제한, 엠바고를 걸어서 보도를 막았습니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이게 역효과를 낳게 돼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 예상했던 것보다 범인 검거가 늦어지면서 추가 범행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피해 사실이나 범행 수법 같은 것들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22년 8월 조두순보다 더한 악질 성범죄자가 출소를 한다면서 불안함을 호소하는 글이 한 만과표에 올라와요. 이 글쓴이는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행에 비해 형량도 약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게다가 곧 출소를 앞두고 있다. 라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었죠. 이 글은 화제가 됐고요. 사람들에게 김근식이라는 이름과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날짜가 2022년 10월 16일이고요. 내일이 김근식의 출소 예정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수가 생겼죠. 그 변수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천천히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당시 39세의 김근식은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11명의 여학생들을 성폭행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1명이었어요. 그거 말고도 알려지지 않은 범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미 2000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5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불과 출소 16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던 거죠. 아주 연쇄적으로 이 범행과 범행 사이의 텀이 너무 짧았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첫 범행은 2006년 5월 24일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벌어집니다. 피해자는 만 9세의 여학생이었고요. 오전 7시 55분경에 좀 일찍 등교를 하던 중이었어요. 학교 정문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이 학생에게 말을 걸어요. 학교 보건실에 무거운 이불을 들고 가야 되는데 네가 좀 도와줄래?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이 어린아이는 어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아이가 남자를 따라간 곳에는 문이 열려있는 하얀 승합차가 있었어요. 그 순간 이 남자는 돌변해서 아이를 차 안으로 밀어넣고요. 인근 공터로 차를 몰아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시 학교 앞에 데려다 놓고 모습을 감춰요. 이 사건은 바로 당일에 경찰에 접수가 됐고요. 수사에 들어갑니다. 너무 대담하게도 학교 근처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해요. 그런데 납치하는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이르기도 했지만 이게 이르다면 이르고 그렇지 않다면 아닌 시각인데도 목격자가 없었던 거예요. 현장 인근 주민에 따르면 이 장소가 그 학교 주변이 조금 인적이 드물었다고 해요. 중지된 공사 현장도 부근에 있었고요. 차들이 방치돼서 이렇게 널려져 있는 조금 스산한 그런 분위기였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는 CCTV를 확인했고요. 이 영상 속에서 하얀 승합차 그리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를 확인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2006년 당시의 CCTV 화질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차량 번호라던가 얼굴은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차량의 종류, 그리고 뭐 대략적인 얼굴 외형, 뭐 키, 요 정도 말고는 더 이상의 단서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진 게 5월 24일이에요. 자, 그런데 6월 4일, 11일 만에 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피해자는 만 13세의 여중생이었어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하교하는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또 도움을 요청해요. 자루포대에 돌멩이가 있는데 이거 내가 차에 실어야 되거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아이들이 도움을 거절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김근식에게 속아서 차에 올랐는데요. 이때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서 납치했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요, 이 두 사건이 동일범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 두 사건이 인천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구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가 달랐고 범행 차량에 대한 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조금씩 엇갈렸었던 거죠. 그런데 경찰이 동일범에 의한 연쇄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4일 뒤에 더 텀이 짧아졌어요. 4일 뒤에 3차 범행이 벌어져요. 그리고 12일 뒤에 4차 범행, 그리고 또 14일 뒤에 5차 범행이 연달아서 터집니다.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피해자들은 모두 10대였고요. 범행 수법도 동일했어요. 최악의 사건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섯 건의 범죄가 연달아서 터지면서 이 사건이 인천광역수사대로 넘어가요. 7월 10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전담팀을 편성했고요. 사건이 벌어진 서구와 계양구 소재의 동종 전과자와 우범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가장 큰 단서는 영상에 찍혀있는 차였어요. 화질이 좀 낮아서 번호를 식별할 수는 없었는데 이 차량에서 몇 가지 특징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후미등의 모양이에요. 이 차종의 경우에는 후미등을 매년 다른 모양으로 출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차량은 2002년식이라는 것이 특정이 돼요. 두 번째는 차량 보닛 위에 설치된 인터쿨러, 그리고 차량 윗면에 장착된 선루프와 루프백. 네 번째, 투톤 색깔의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차량의 지붕과 상단은 흰색이었는데 차량 하단은 금색인 차량이었던 거죠.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서 19,000여 대의 대상 차량 중 용의 차량을 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추려진 대상 차량은 1,558대였어요. 그 와중에도 김근식의 추가 범행은 계속 됐습니다. 7월 18일에 6차, 이때는 경기도 파주였어요. 그리고 8월 8일에는 7차, 경기도 시흥, 좀 지역이 바뀌죠. 계속 연달아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건은 대중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를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 인천경찰청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 시점을 유예하는 것, 즉 엠바고를 걸어놨기 때문이었죠.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한 기자에 따르면 경찰서에서는 곧 잡을 수 있다면서 보도를 막았었다고 해요. 이 기자는 세 달 동안 이런 사건들이 7차례나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게 검거만 기다리는 게 맞나?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추가적인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 기자가 사건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최초 보도하고 이틀 뒤에 이제 경찰도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요. CCTV 사진이 담겨있는 수배 전단까지 배포를 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7차 사건까지 벌어지고 나서야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이게 말이 1차, 2차, 뭐 6차, 7차지 사실 6차, 7차의 그 피해자들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이 단 한 명이라도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아쉬웠어요. 자, 1차와 5차 사건의 피해자에게서 동일한 DNA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추려낸 1,558대의 차량 소유주와 그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대조작업까지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1,500대가 넘는 차량 중에서 마지막 두 대가 남을 때까지 DNA 일치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일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거의 미제로 빠질 가능성이 100%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사팀이 남은 두 대가 있었잖아요. 이 두 대 중에 한 대가
대포 차량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돼요. 등록되어 있었던 차량 소유주가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이 전화를 받아요. 경찰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이 차를 몰았던 사람은 제가 아니고 오빠인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오빠가 용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DNA 대조를 했는데 일치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이 차량에 혹시 어떤 흔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빠의 차량이 어디 있는지 그 행방을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차주 오빠가 결정적인 사실을 털어놓게 돼요. 이 차량을 몇달 전에 어떤 남자에게 자기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바로 김근식이었던 거죠. 김근식의 정체가 이렇게 처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김근식이 남자에게서 차를 구매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첫 범행을 하기 이틀 전이었어요. 당시에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포 차량을 구입해서 범행을 했던 거죠. 신원조회를 해봤더니 이놈이 이미 과거에 전과가 있는 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출소를 했던 것. 이런 사실들을 경찰이 파악을 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개수배가 되고 이제 경찰의 포위망이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이 김근식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7차 사건 이후에 차량을 처분하고 잠적을 해버려요. 그리고 2006년 9월에 동생 여권을 이용해서 필리핀으로 도주해버립니다. 이대로 범인을 놓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연 귀국을 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김근식이 필리핀에 가서 나는 한국에서 사람을 죽이고 왔다 이렇게 속이고 필리핀 내에 있는 한인 조직의 몸을 의탁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막 보도가 되니까 얘가 어떤 놈이라는 것을 이 조직에서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쪽팔린다면서 보호를 거부했고요. 김근식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막막해져서 귀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다시 김근식이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 만에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안양에서 성추행을 해요. 대상은 똑같았어요. 경찰은 그의 얼굴과 현상금 500만 원을 걸고 공개수배를 합니다. 그리고 공개수배 다음 날 김근식이 경찰에 자수를 했죠. 자, 김근식 본인은 자수한 사실만 강조를 해요. 그리고 뭐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반성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거 이후에 조사를 했는데 여죄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는 8건인데 실제로 밝혀진 여죄를 합치면 확인된 피해자만 11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피해자들에게서 발견됐던 DNA와도 일치 판정을 받으면서 김근식은 결국 재판에 서게 됩니다. 이미 5년의 수감 생활을 했는데 나와서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그런 거죠. 나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당시에도 어쨌든 5년의 수감 생활을 하고 나서 범행을 저지른 재범자였기 때문에 피해 규모도 상당했고요. 당연히 죽형을 받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고작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자가 11명인데 15년형인 거예요. 한명 아니고 11명입니다. 재판부가 밝힌 15년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자수해서 검거된 이후에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자수를 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기보다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어떤 범죄자에게 어떤 형을 내리는 목적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15년형을 선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수감이 되고 나서 교도소에서 폭행 사건을 저질러요. 그래서 형기가 1년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2022년 1월 17일 내일 16년의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 다시 사회로 돌아오려고 했었던 거죠. 김근식의 범행은 계획적이었고요. 무자비했습니다. 오직 자기보다 약한 그런 아이들만을 노렸고요. 강한 성도착증이 의심이 됐죠. 이를 뒷받침하는 이 김근식 주변인의 진술도 있었는데요. 2006년에 출소하고 나서 그 직후에 지인들이 김근식을 데리고 유흥업소에 데려가서 술을 먹었대요. 근데 20대의 여성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 붙어 있어도 그냥 술만 마시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진술할 때도 그랬대요. 성인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애들이 좋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김근식의 범행은 피해자 모두 외음과 파열될 정도로 심각한 형태의 범행이다. 그럼에도 매번 흥분을 했다는 건 성도착, 성애증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힙니다. 너무 더럽지 않아요, 진짜? 나 진짜, 저는 근데 뭐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한테 그러는 건 진짜 용서가 안 돼요. 아이들한테 그러는 건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김근식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경고를 해요. 성도착증이라고 판단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은 정신의학적 치료로 완치가 불가능하다. 재범 가능성이 무려 100%를 넘어선다. 김근식은 무조건 재범한다. 게다가 수감생활 중에 이 폭력 사건으로 형기가 늘어난 걸 보면 재소기간 중에도 충동적인 폭력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같은 범죄로 21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 한 전과 19범이에요, 김근식이. 법무부는 김근식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분류해서 관리한다고 밝혔고요. 법원은 그에게 10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합니다. 밤 10시부터 아동 청소년 등교 시간인 오전 9시까지는 거주지 밖으로 나올 수가 없고요. 19세 미만의 여성은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걸로 그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놈의 범죄 충동은 그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김근식이 아이들이 있는 거리를 활보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2022년 10월 14일에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17일에 출소하는 김근식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서 지낸다고 발표를 해요. 의정부 지역사회가 난리가 났죠. 맘카페에서는 거주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수십 개의 댓글이 이어졌고요.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왜 하필 학교도 많은 주거지역 갱생시설로 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재범 확률이 높다는데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친다. 끔찍하다. 애들 혼자 못 나가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의정부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아파트를 이렇게 보느라고 의정부에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아파트 단지인데 물론 단지가 대단지기도 했지만 그 아파트 내 놀이터에 정말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 좁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더라고요. 이런 곳에 김근식이 간다? 내일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겠죠. 14일에 의정부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의회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래서 결정을 당장 철회해라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특히나 의정부 시장은 행정수단의 동원을 예고했고요.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악질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아내겠다고 밝힙니다. 강한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현재 김근식이 입소 예정인 의정부 갱생시설 인근 160m 거리에는요, 영아원과 아동 일시보호소가 있고요, 일대에는 초중고교가 6개가 있습니다. 감시와 대책 철저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심을 통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없게끔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이번 주에 작가님하고 준비를 하다가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준비를 하다가 작가님이 토요일 날 대본을 보내주시고, 오전에 보내주시고, 저녁 늦게 문자가 왔어요. 카카오톡이 안 된다고 문자가 오셨는데, 김근식이 재구속될 수 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좀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김근식의 그동안의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현재 나온 기사가 있고, 요 영상이 내일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요 내용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에 포함을 시켜서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속보였어요. 김근식 재구속, 구속영장 발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확정 판결을 받았던 범죄 사실 이외에 추가 범행이 드러난 거예요. 2006년에 성폭력을 당했던 새로운 피해자가 최근에 김근식을 고소했고, 이 검찰이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서 김 씨의 범행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던 거죠. 원래대로라면 17일에 새벽에 출소를 해서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갈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 당국에 의하면 사건 당시에 이 피의자의 나이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공소시효의 문제는 지금 없는 상태라고 해요. 앞으로 관련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 방송사들로 한 통의 편지가 배송됩니다. 편지가 발신된 곳은 대구 구치소. 발신자는 살인죄로 수감되어 있던 박 씨였습니다. 그가 쓴 편지 내용은 친구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 나의 결백을 증명해달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편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자신의 자백은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이었다. 경찰이 빈약한 증거로 나를 범인으로 몰아갔다 라는 것이었어요. 내용만 보면 되게 억울해 보이는데 이 편지를 한 방송에서 자세히 분석했었던 박지선 교수님은 뜻밖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 편지에 오히려 그의 범행이 의심되는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뒤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국내에서 발생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금호강 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4월 23일 대구광역시 금호강 둔치에서 끔찍하게 살해된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피해자는 산책로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으슥한 곳에서 머리를 집중 공격당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혈흔이 비산된, 이렇게 뿌려진 형태로 짐작을 해봤을 때 시신이 발견된 이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을 했었죠. 시신이 이동이 되거나 유기된 흔적은 없었거든요. 현장에는 휴대폰이나 지갑 등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도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당시에 시신이 땡땡공업이라고 적혀있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해당 업체에 확인을 해보는데요. 실제로 이 업체에 18일 전부터 행방불명된 실종신고가 된 직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경찰은 신원 대조 작업을 통해서 이 실종된 직원이 시신의 신원과 일치한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게 되죠. 그렇게 밝혀진 피해자는 29세의 윤용필 씨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속에 있죠. 실종 이전에 이 윤용필 씨의 마지막 행적을 좀 파악해보면 실종된 2015년 4월 5일까지 대구의 한 조립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했었다고 해요. 실종 당일에 같이 야간 작업을 했었던 동료가 있었는데 이 동료의 말에 따르면 항상 오전 8시까지 잔업을 하다가 퇴근을 했었는데 그날은 약속이 있다면서 조금 이른 시간에 오전 5시, 새벽 5시죠? 이때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누구를 만나고 뭐 어떤 약속인지는 말을 하지 않았었대요. 그리고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용필 씨는 자취를 감췄고요. 18일 뒤에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부검을 해봤어요. 부검해봤더니 이마에 4곳, 그리고 왼쪽 머리에 3곳, 그리고 이제 오른쪽 머리랑 뒤통수까지 합쳐서 머리에만 총 17군데 공격을 당한 흔적이 확인이 돼요. 범행 도구는 둔기로 추정이 됐었고요. 단단한 머리뼈가 골절될 만큼 아주 잔인한 공격이 머리에 집중됐었죠.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시신에서 방어운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어운 아시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과 장소에서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 피해자 입장에서 예상을 했더라도 머리를 이 정도로 공격을 당했으면 사실 한번 맞은 걸로도 저항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퇴근 이후의 행적은 어땠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발견이 됩니다. 경찰이 예상했었던 피해자 윤용필 씨의 동선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하던 중에 이 피해자가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남성이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찾은 거예요. 이 시간이 퇴근 이후인 오전 5시 7분부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거든요. 이렇게 CCTV 곳곳에 찍혔었고요. 이 두 사람은 사건 현장 인근인 산격대교까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이후에는 행적이 갈려요, 이 두 사람이.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진은 피해자고요. 잘 보이진 않지만 아래에 있는 사진은 용의자예요. 새벽 5시 50분에
사건 현장인 이 금호강 둔치 쪽으로 윤용필 씨가 흰색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찍힙니다. 그리고 윤용필 씨가 여기에 들어가고 10분이 지났을 때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어떤 남성 한 명이 현장을 빠져나와요. 윤용필 씨는 빠져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은 윤용필 씨인데 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 나온 남성 있잖아요. 이 남성을 앞서 윤용필 씨와 함께 걸어갔었던 남성과 동일인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10여 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범행이 일어났었던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시신의 부패 정도를 통해서 이 국과수가 유추했던 사망 추정 시간과 일치를 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피해자 가방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공장에서 간식으로 나눠줬던 빵과 우유가 썩어있는 상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퇴근 직후에 벌어진 범행이라는 걸 보여주죠.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범행 장소로 이동했던 이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용의자가 찍혀있는 그 많은 CCTV 어디에서도 이 남성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용의자는 보시는 것처럼 모자를 쓰고 있었고요. 이 앞으로는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CCTV 화질도 아주 나빴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도 범인을 특정할 만한 DNA, 흔적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뭐 주변에서 뭐 갈등이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을 좀 뽑아서 추려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피해자가 평소에 성격이 워낙 순했고 직장에서든 뭐 친구 관계에서든 사소한 갈등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한 관계에 있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CCTV 속의 모습을 보면 이 피의자의 모습을 보면 되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뭔가 강압적으로 끌려가거나 위협을 받는다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가장 확실한 증거인 이 CCTV를 토대로 경찰이 추적에 나섭니다. 경찰이 그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의심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인들을 살펴요. 주변인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윤곽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인이랑 피해자를 동시에 알고 있는 주변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알리바이가 확실한 주변인들을 불러서 증거 영상을 보여줍니다. 사건 당일에 경기도에 있었다는 그 알리바이가 확인된 그 피해자 지인에게 이 두 사람이 찍힌 CCTV를 보여줬는데 물론 이제 사전에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로 보여줬죠. 근데 이 영상을 확인한 지인들이 곧장 한 명의 이름을 지목해요. 어? 얘 그 사람인데? 이렇게 지목을 한 거예요. 바로 피해자와 가장 가까웠다는 15년 지기 친구 박 씨였습니다. 자, 여기서 경찰이 추가로 확인 작업을 해요. 알리바이가 확실한 다른 주변인들을 또 불러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도 다 이 영상 속의 남성을 박 씨로 지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얼굴도 식별이 안 될 정도의 화면을 보고 다들 박 씨라고 특정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 씨가 걸음걸이가 평소에 되게 독특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 속 남자의 걸음걸이도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흡사했던 거예요. 박 씨는 일단 체형이 되게 깡마른 체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다리 아시죠? 오다리 모양이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걸음도 팔자 걸음을 걷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CCTV 속 영상의 남자가 체형도 비슷했고 걷는 모습도 너무너무 유사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주변인들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음에도 다들 하나같이 박 씨를 지목했던 거예요. 실마리를 잡은 경찰은 이 박 씨와 피해자 윤용필 씨 이 두 친구의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이 15년 지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교 때부터 친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되게 각별한 사이였고 같이 사업도 했었다. 쇼핑몰을 같이 했었대요. 그러면서 그 윤용필 씨가 사망하기 몇 달 전까지는 같이 살았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되게 진짜 절친이구나. 사업도 같이 하고 같이 살고 중학교 때부터 친했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친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쇼핑몰 사업이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동거도 그만두게 됐죠. 근데 그러면서도 친구 관계는 계속 이어오고 있었어요.
혹시 그러면 뭐둘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뭔가 금전 관계가 있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단서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아, 얘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보험 내역이었습니다. 보험 내역. 피해자가 사망보험금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수익자가 부모님도 아니고, 뭐, 사촌도 아니고, 박씨였던 거예요. 친구였던 거예요. 보험금 수익자가 친구로 되어 있는 건좀 상황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사망 4개월 전에 이 윤용필 씨가 새 직장에 취업한 그 시점에 이두 사람이 서로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동시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박 씨가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는 윤용필 씨, 윤용필 씨가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는 박 씨, 이렇게 동시에 가입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좀 의심스럽지만 경찰이 의심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가입 이후의 납입 내역 때문이에요. 자, 윤용필 씨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해요. 이걸 계속 납입해서 만약에 본인이 죽으면 수익자는 친구에게 가죠. 근데 박 씨는 보험금을 납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결국에는 해지가 되거든요. 근데 더 이상했던 건 용필 씨의 보험료를 박 씨가 대리 납부해줬다는 사실이 이 계좌 추적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차기 보험료도 못 내면서 그래서 해지되게끔 만들어 놓고 내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친구의 사망보험금은 굳이 대신 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박 씨가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았어요.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완전히 그냥 막 여자친구들한테 막 돈을 빌려서 썼는데, 여자친구한테 빌린 돈만 막 6천만 원이 넘었고, 또 여기다 또 양다리였어요. 양다리를 걸치면서 또 다른 여자친구한테도 800만 원을 빌리고, 여기저기 그냥 여자들한테 돈 빌려서 쓰고 못 갚고 막 이런 진짜 찌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교통사고를 또 내서 보험사에 물어야 되는 그 원금, 뭐 지연 손해금 이런 것들만 해도 막 3천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갚아야 되는 돈들이 거의 1억가량 됐던 거죠. 당연히 뭐 공과금도 밀려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요. 공과금 그거 몇만 원, 뭐 10몇만 원 이것도 못 내는 상황인데 피해자 윤용필 씨의 보험료를 대리 납부해줬다는 거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보험을 유지시키는 것이구나. 유지시킴으로써 자기한테 뭔가 이득이 될 만한 게 있구나를 알고 행동하는 거죠.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찰도 이렇게 추측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아, 그러면은 왜 윤용필 씨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 왜 수익자를 친구로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용필 씨가 박 씨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집안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동아들인 용필 씨가 몇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또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치매로 요양원에까지 또 들어가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 수익자로 지정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경우에는 치매도 있으시고 장애도 있으셨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로 분류가 돼서 수익자 조건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가족의 사정 때문에 실종 이후에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실종 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친척에 의해서 실종 신고가 됐는데 이때 친척에게 용필 씨가 사라졌다고 처음 전화를 건 사람도 바로 이 친구 박 씨였습니다. 제가 친구라고 말하기도 싫지만 박 씨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박 씨의 이런 행동, 그러니까 친척한테 전화해가지고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 뭐 실종신고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었던 그 이유, 그런 행동을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추측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용필 씨의 사망이 확인이 돼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정황들을 종합한 경찰은 박 씨를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체포를 합니다. 박 씨는 계속 범행을 부인했고요. 나는 사건 시각에 거창해 우리 집에서 자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오전 2시경과 오전 8시 50분경에 자기 집에서 통화를 했던 것이 증명이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6시간 반의 알리바이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6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범행 추정 시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집으로 돌아오기에도 아주아주 아주 충분한 시간이에요. 박 씨는 차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새벽에 대구로 들어간 택시 580대를 모두 추적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날 거창에서 대구로 간 택시는 단한 대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경찰이 그 택시기사로부터 키 170cm의 마른 남성을 태웠다는 진술까지 받아내요. 경찰은 유력한 정황 증거를 토대로 박 씨를 압박했고요. 박 씨는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했죠. 박 씨가 밝혔던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박 씨의 주장이에요. 4월 5일 새벽 2시에 자기가 거창에서 택시를 타고 후드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대구 본리 내거리까지 가달라는 쪽지를 기사에게 보여줬다고 해요. 이후에 그 본리 내거리에서 내려서 택시를 한 번 더 갈아타고 용필시 공장 근처에 도착을 했고 친구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윤용필 씨를 만나서 현장으로 유인을 해서 살해했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이 거창에서 대구행 택시를 타기 직전인 새벽 1시 50분 그리고 범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오전 8시 50분에 여자친구에게 한 번씩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근데 이 여자친구는 저 되게 소름이었던 게 이 여자친구는 그날 새벽에 자기 남자친구가 전화가 온 게 누구를 죽이려고 혹은 누구를 죽이고 와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소름 돋았을까 진짜. 아무튼 박 씨는 이후에 한 차례 더 자백을 하는데요.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용필 씨를 살해했다. 이렇게 2차 자백을 한 거예요. 이거는 형량을 줄이려고 우발적인 범죄를 주장하는 것일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하고 자백까지 이렇게 두 번이나 받았지만 유죄 여부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게 정황 증거였고 직접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경찰은 범행 도구와 직접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15m 폭의 강을 막고 대형 펌프를 동원해서 물을 다 빼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색 작업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죠. 자, 근데 여기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박 씨가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재판에 넘어갔을 때 갑자기 이놈이 말을 바꿔요. 자백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구에 갔던 건 맞지만 나중 일은 모른다. 평소에 용필이한테 우울증이 있었고 자살 충동이 있다는 얘기를 나한테 자주 했었다. 이걸 막 그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급기야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는 대구에 간 적도 없는데 경찰이 나에게 가혹행위를 해서 거짓으로 자백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막 화장실에서 막 죽겠다고 막 소동을 벌이기도 해요. 1심 재판은 같은 해 11월에 열립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피의자를 모두 알고 있는 그 친구들 그리고 법보행 분석을 통한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서 CCTV 속에 있는 용의자가 박 씨임을 증명하려고 했었죠. 당시에 국내에서는 이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법보행이 증거로 채택됐던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상하기로는 아, 이거 쉽지 않겠다. 이거 좀 쉽지 않은 싸움이겠다. 이런 예상은 했었죠. 전문가는 경찰이 촬영해놨었던 이 박 씨의 걸음걸이 영상과 CCTV 영상을 비교 분석했고요. 여기서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발견됐다고 증언을 합니다. 어떻게 좀 생소한 단어긴 한데 내반슬 보행, 그리고 외족지 보행, 좌측 원회전 보행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내반슬 보행이라는 건 앞서 제가 언급했었던 오다리 보행이에요. 이게 선천적인 형태를 제외하면은 이렇게 박 씨처럼 젊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고 해요. 보통은 노인들 중에서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서 이런 내반슬 보행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외족지 보행이에요. 외족지 보행 우리가 보통 말하죠. 이 팔자걸음, 걸을 때 발이 바깥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런 팔자걸음을 외족지 보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특징이 보였던 거고 세 번째는 좌측 원회전 보행. 이게 진짜 좀 신기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인데 그 왼쪽 다리의 발목 아랫부분이 바깥쪽으로 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게 원을 그리는 형태의 보행이 이 CCTV 남성 그리고 경찰이 촬영했던 그 박 씨의 영상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이런 갖기 힘든 몇 가지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기도 쉽지 않지만 그런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두 번 발견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얘기죠. 게다가 이런 특징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갖기 쉽지 않죠. 1심 재판부는 이 감정 결과를 인정하고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럼에도 박 씨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고요. 심지어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을 해요.
박 씨는 앞서 언급했던 그 편지, 자기가 썼던 그 편지를 여기저기 방송사에 발송을 했는데 이 편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볼게요. 이게 방송에서 박지성 교수님이 분석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 편지에 대한 분석 내용이 되게 많았는데 이 중에서 한 4가지 정도 되는 내용의 부분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형사들은 증거가 있으니 자백하라며 욕설과 저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리려 하고 박치기를 하려 하고 키보드를 던지려 하고 휴지곽을 던지려 하는 등 강압수사를 하며 자백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자, 근데 여기서 표현된 뭐뭐 하려고 하고 라는 이 표현이 실제로는 그 강압수사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실행이 된 행위는 없고 자꾸 뭐뭐 하려고 하고 라고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4월 23일인가 친구가 시체로 발견되고 친구는 새벽 6시 무렵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날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알리바이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구를 왔다는 증거도 없다. 자, 피해자의 집은 거창이고 사건 현장은 대구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문장에 뭐가 잘못됐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분석된 내용을 보면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이 피해자의 시신 발견일에 대해서 4월 23일인가 친구가 시체로 발견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애매하게 서술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여러분들 어제 엊그제 몇 시에 잤는지 기억하세요? 근데 이 사람은 친구의 사망이라는 되게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대답을 해놓고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가 한 달 전에 몇 시에 잤는지 그 취침 시간을 되게 구체적으로 특정을 했다는 거예요. 6시부터 8시, 한 달 전에 나는 6시부터 8시까지 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몇 시에 잤는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자, 그리고 내가 대구를 왔다는 증거도 없다. 대구를 왔다라는 표현은 사실 본인이 만약에 진짜 자기 집에 거창에 있었으면 대구를 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우와 맞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대구에 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런 말이에요. 대구에서 내 얼굴이 찍힌 CCTV도 없고 사건 당일 새벽 거창에서 대구로 손님을 태워줬다는 택시기사도 내 얼굴은 못 봤다.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이건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 대구에서 너 CCTV 찍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거기 간 적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기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저 그 시간에 잤는데 택시 탄 적 없는데요? 택시를 안 탔는데 뭐가 찍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CCTV 속 남자는 내가 맞지만 얼굴이 찍힌 건 없지 않냐. 택시를 그날 탄 건 맞지만 그 택시기사는 내 얼굴을 못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말 자체가. 증거 없지 않냐. 이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네 번째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CCTV 한 개만 걸음걸이가 나와 비슷하다고 추정을 하고 있다. 이거 말고는 내가 거짓 자백을 한 거 말고는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은연중에 CCTV 영상 한 개는 증거가 맞다라고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죠. 박 씨가 주장한 이 경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경찰은 진술 과정 그리고 녹취본을 모두 공개하면서 맞대응했고요. 2심과 상고심 모두 박 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범행 도구, 범인의 DNA, 목격자 이런 것들도 없는 좀 어려운 수사 상황 속에서 범인의 자백이 없었다면 정황 증거랑 증거로 채택된 사례가 없었던 법보행 분석만 가지고 유죄를 입증해야 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사실 유죄가 100% 인정이 됐을까요? 법정에서도 어떻게 됐었을지 모르는 거죠. 다행히 비록 정황증거긴 하지만 유력한 정황을 확보한 경찰의 압박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냈고 그것과 법보행 분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돈 때문에 진짜 15년 지기 친구를 진짜 이렇게 이용을 하고 또 그 친구가 처했던 그런 상황, 뭐 가정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까지 막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죽였었던 너무나도 악질적인 범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순진하고 착한 친구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금전적인 목적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이미 과거의 친구였던 그 시절부터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죠. 그 와중에 또 어떻게든 무죄 받겠다고 또 거짓말 편지를 정성스려서 그렇게 길게 작성한 걸 보면은 진짜 제일 악한 거는 사람이 아닐까,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6일 일본 카나가와현 즈시시의 한 택배원 A씨가 집집마다 물건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3시경에 어느 2층짜리 맨션 앞에 도착을 해요. 주변은 그냥 일상적이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죠. A씨는 문 앞에 다가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택배일을 하다 보면 흔한 일이니까 그냥 A씨는 문 앞에 물건을 내려놓고 차로 향했죠. 차가 있는 곳으로 와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때 뭔가 이상한 장면을 포착하게 돼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저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벨을 눌렀을 때는 분명히 이 맨션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방금 전에 짐을 놓고 왔던 그 집의 창문에 사람의 형상이 슬쩍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계속 봤죠. 진짜 사람의 형상이 맞나? 그래서 어쨌든 뭐 사람이 집에 있었나 보네. 아까 뭐 문도 들였을 때 아무 소리 안 나더니. 그래서 이 택배기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차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쎄한 거예요. 다시 고개를 돌려서 여기 창문을 보면서 시선을 고정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 내용부터, 이게 처음부터 이런 내용이라 조금 무섭긴 한데, 저는 여기 내용부터 제가 어릴 때 들었었던 그 하나의 괴담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아마 앞으로 나올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 택배기사가 그 집을 다시 쳐다봤다고 했잖아요. 아주 집중해서 쳐다봅니다. 근데 이 형상의 정체를 깨닫는 순간 완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요. 이 사람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맨션 입구에 여러 대의 경찰차가 도착을 합니다. 경찰이 이 집 그 창문이 있던 그 방으로 진입을 해요. 근데 여기서 두 명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A씨가 창문으로 봤었던 그 사람의 형상이 이 매달려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장이 발견된 시점이 2012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8년 전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2004년 당시에 32살이었던 남성 고즈츠미 히데토, 이 사람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고즈츠미 히데토는 사립 여고에서 사회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되게 살가운 선생님, 친절한 선생님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요. 인기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뿐만이 아니라 뭐 외부 활동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동아리나 취미생활 이런 것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세타가야구에서 운영하던 배드민턴 교실에서 여자친구 리에를 처음 만나게 돼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여자친구 리에입니다. 지인이었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는데 2년가량 교제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2006년에 헤어져요. 이유는 히데토가 비정상적으로 리에한테 집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별을 먼저 요구했던 것도 리에였습니다. 평소에도 집착이 엄청 났던 이 히데토는 예상대로 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헤어지자라는 말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다시 만나자, 다신 안 그럴게 막 이러면서 요구를 하고 애원을 했는데 리에는 아주 강경하게 히데토를 떠나버립니다. 2년 만에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사실 뭐 이렇게 집착하는 남자친구하고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지를 않아요. 히데토가 이별 이후부터 무서울 정도로 집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만 행복해지는 거? 나는 용납 못한다. 이러면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이거는 헤어진 이후에 이제 히데토가 리에에게 보냈던 실제 이메일 내용인데요. 너 같은 애는 행복해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메일을 계속 보내는 거죠. 이 짓을 무려 2년간 합니다.
결국에 리에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히데토는 모든 연락수단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뭐 리에를 쫓아다닌다거나 뭐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히데토가 뭔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리에한테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데토가 처음에 이제 리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미행을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의 감시도 느슨해졌겠죠. 근데 딱 그 틈을 타서 리에가 근무하는 회사로까지 전화를 걸어요. 스토커들이 하는 전형적인 짓이죠. 연락이 안 되면 거기서 안 멈추고 막 어떻게든 막 연락을 취하려고 연결이 되려고 막 가족들한테 전화를 걸거나 심지어는 집으로 찾아오거나 회사로 가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딱 그랬던 거예요. 당시에 리에가 결혼할 남자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막 나 지금 결혼할 남자도 있는데 아직까지 히데토가 저러고 있는 걸 보면서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리에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거주지를 세타가야에서 즈시로 옮겼고요. 성도 남편의 성인 미요시로 바꾸게 되죠. 자, 과거에 살던 곳에서 거주지도 바뀌었고 뭐 성도 바뀌었고 결혼도 했고 그러니까 리에 입장에서는 아, 이제 좀 히데토하고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리에의 일상은 예전처럼 너무나도 평화로웠습니다.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혼생활과 일상을 SNS에 하나씩 올리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 히데토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리에가 어디 사는지 뭐 누구랑 사는지 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딱 봤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 집착이 멈추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리에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그 일상 속에서도 얘는 뒤에서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SNS에 올렸던 사진을 보기 시작하면서 전보다 더 심하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메일을 보내요. 내용은 협박이에요. 자, 그래서 리에가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 경찰이 히데토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고 이제 가족들한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좀 줘라 이렇게 당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막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소동을 피우고 난리를 피웠었죠. 결국 리에는 히데토를 상대로 고소까지 진행을 하게 됐고요. 히데토는 스토커 혐의로 체포가 돼서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2011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유죄 판결까지 받게 돼요. 자, 이후에는 스토커 규제법에 따라서 피해자인 리에의 집 앞에 보호 명목상의 감시 카메라들이 설치가 됩니다. 경찰들이 돌아가면서 거주지 인근을 순찰을 하는데 기록에 따르면 반년 동안 그녀의 집 주변에서 행해진 순찰 횟수가 무려 146회였다고 해요. 그럼 이 정도면 안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히데토는 계속해서 스토킹을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2012년에 그러니까 이때는 재판으로 선고까지 받고 난 이후였는데 이때 3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17일 동안 리에에게 몇 통의 이메일을 보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예상에 1089통의 이메일을 보내요. 근데 내용이 더 말도 안 돼요. 진짜 정말 이게 곱게 미쳐야 되는데 네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 거는 계약을 지키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위자료 내놔.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사귀었던 건데. 지금은 아무 관계도 아닌데. 그냥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일 뿐인데 막 계약에 위자료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막 1000통이 넘는 이메일을 보내던 히데토가 4월 9일부터는 연락을 갑자기 안 합니다. 리에는 이미 막 질릴 대로 질린 상태라서 경찰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히데토가 메일을 안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히데토를 자극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메일을 하루에 100통 이상씩 보내던 범죄자가 하루아침에 이거를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연락을 안 했던 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게.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이 온 건데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본인이 인터넷으로 찾기도 했고요. 사립탐정까지 막 고용을 해서 리에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를 막 알아내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바빴던 거예요.
제가 어떤 스크린샷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히데토가 그 야후의 지식인 코너에 즈시식 코스보 6번지에 거주하는 분께 질문합니다. 이런 식의 내용의 제목을 가진 글들을 수차례 게시를 했었던 사진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리에가 결혼을 하면서 성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언급하면서 제가 예전에 신세를 진 분이라서 찾고 있는데 코스보 6번지 인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사실만 알고 자세한 주소를 모릅니다. 알아낼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만약에 리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주세요. 이런 당부까지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써서 리에가 어디에 사는지, 이름이 정확히 뭔지 이런 걸 알아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글을 작성했던 아이디, 이 사진에 보시면 왼쪽 상단 맨 위에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의 아이디가 있어요. 제가 읽기도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 돼요. 아이디가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지식인 글을 봤던 사람이 이 아이디를 봤다면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죠? 뜻 자체가 좋지가 않잖아. 나쁜 뜻이잖아. 이런 닉네임을 해놓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의문점 안 생기셨어요? 분명히 리에는 남편을 따라서 성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사도 했고요. 당연히 뭐 주소도 달라졌겠죠. 그런데 히데토가 어떻게 그녀의 바뀐 성과 주소의 일부를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리에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자기의 성이 바뀌었던 거, 이런 거, 혹은 뭐 주소,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것들, 이런 게 가해자에게 알려지지 않게, 그러니까 누설되지 않게 해달라고 경찰에게 여러 차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전에 경찰이 히데토 앞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재판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경찰이 히데토를 앞에 두고 고소장을 낭독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리에의 새로운 성과 주소의 일부를 말해버린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그걸 가지고 막 여기저기 물어봤던 건데, 당시에 이 게시물에 반응하는 사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용했었던 사립탐정이 있었잖아요. 두 사람이었는데, 이두 사람의 사립탐정 중에 한 사람이 리에가 새로 살고 있는 그 집의 주소를 알아냈던 거죠. 방법이 참 이게 어떻게 알아냈냐면, 리에의 아버지인 척을 하면서 지시시의 관공서로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세금 체납 청구서가 왔는데 주소지가 틀린 것 같으니까 확인을 좀 해주세요. 불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리에의 개인정보, 그리고 완전한 주소지를 알아냈던 거죠. 딱그두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뒤에서. 이 정보는 그대로 히데토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히데토가 박스를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본인이 넘겨받았던 그 주소의 집에 실제로 리에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박스를 택배 상자처럼 만들어서 리에의 집 앞에다가 갖다 놔요. 그리고 나서 내다보는지. 내다보는지를 보면 거기 누가 사는지 알수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최종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는 받은 주소지 근처에서 24시간 동안 그 집을 관찰합니다. 일단은 리에가 살고 있다는 거를 두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후에 리에의 집에서 남편이 집을 비우거나 집에 리에가 혼자 있거나 뭐 이런 시간들, 외출하는 시간들,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찰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딱 범행 타이밍을 잡아요. 리에가 혼자 있는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생각을 하고 1층에 창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침입을 했고요. 여기서 리에와 딱 대면을 하게 되죠. 히데토는 그 자리에서 리에를 공격합니다. 흉기로 수십 차례 공격을 해요. 목과 뭐 가슴 이런 부위들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인은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당시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택배기사가 봤었던 사람의 형상이라는 게 바로 이 스토커 히데토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매달려 있었던. 그리고 현장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사망한 리에였습니다. 두 사람은 발견된 뒤에 심폐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이 됐는데요. 이미 둘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리에의 사인은 예상대로 과다출혈이었고요.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2시였어요. 이 택배기사가 이 집에 방문했던 시간이 오후 3시였으니까
방문 한 1시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2006년부터 6년간 이어져 온 집착은 무고한 한 여성의 죽음을 남기고 막을 내립니다. 정말 소름 돋는 건 히데토가 리에를 죽였던 그날 11월 6일이 히데토의 40번째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더 안타까웠던 이유는 리에가 사망한 다음 날 리에의 집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죠?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 이런 걸 리에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썼었는데 그게 리에가 사망한 다음 날 집으로 도착을 했던 겁니다. 내용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리에 잘 지내지? 지금보다 멋진 미래를 살길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뭐 아이는 낳았을까?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당시 리에는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서 온라인 셀렉숍 계점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큰 애착을 가지고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스토킹을 당하게 됐고, 할수 있는 모든 일, 모든 조치를 다 했지만,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건의 결말인데, 범인이 스스로 목숨 끊는 거. 법의 심판대는 서기 싫은 끝까지 비겁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는데, 리의 신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올렸던 글들이 있었잖아요, 야후에. 근데 이글 중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글이 있었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살인범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사후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시물이었던 거예요. 이놈은 무조건 나는 얘를 찾아내서 어차피 나랑 이뤄지지 못할 것 같이 죽어야겠다. 이 계획으로 하루하루 일을 갈았던 거예요. 그것도 범행 디데이는 자기 생일. 소름 돋아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 단순히 발생 이유나 과정, 뭐 결과만을 따지고 지나칠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리에는 생전에 경찰에게 히데토의 범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렸었고 강력한 처벌을 원했었습니다. 매번 스토킹 사건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미 기미가 보이는 범죄자들은 그 끝이 결국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당시 리에가 가지고 있었던 주요 증거는 수백, 수천 통에 달하는 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히데토는 그녀의 주위를 맴돌고 미행을 했던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거듭된 협박에 대한 처벌, 이메일로 보내면서 막 협박하고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2000년대 당시에 통용됐었던 그 스토커 규제법의 내용상 스토커로 분류되는 행위의 수단에 이메일이 포함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것도 알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까지 계획을 했는데. 아무리 1000통이 넘는 협박 메일을 보내도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걸 알고 있을 거고 피해자는 아무런 방어도 대응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과거에 오케가와 스토커 살인 사건이라는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스토커 규제법이 개정이 되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면서 일부 법안이 강화되기는 한 상태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백이 존재했었던 거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2013년 6월 스토커 규제법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집요한 메일을 보내는 행위 역시 스토커로 인정한다는 조항이었죠.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경찰이 가해자 앞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요. 비난이 진짜 엄청났는데 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의 대답이 더 웃겨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건데, 실수했다고 하면 되는 건데, 통상적인 체포의 수속이었고, 그 과정에는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었다. 사실 그게 제일 결정적이었었잖아요. 그 일부의 단어만 몰랐더라면, 사실 집을 그렇게 찾아내기도 쉽진 않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죽었으니까. 당시에 이제 가해자 히데토에게 리에의 신상을 알렸던 살인 탐정이 있었죠. 이 사람도 2015년 1월 20일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캐내서 가해자의 범행을 돕고 그 대가로 3만 5천엔을 받았어요. 이런 정신나간 범죄자가 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과연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 몰랐을까요? 이게 진짜 돈이 뭔지 이렇게까지 사람이 악마가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리의 오빠는 동생의 사망 1주년을 맞아서 범죄 및 심리 전문가들과 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유사한 종류의 사건들을 검증하는 연구회를 조직해요. 지금도 여전히 피해자의 편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스토킹은 다른 범죄 사건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근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범죄보다 끔찍한 행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스토커 행위를 적당히 제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멈춰지질 않거든요.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걸 정말 강력하게 막지 않으면 결국은 상대가 죽어야 끝나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좀 문제가 많죠. 사건의 속성은 비슷해요. 이런 범죄의 속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2년 일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글은 2020년 9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은 지난 8월 30일 제주도 민소고일장 인근 3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입니다. 였어요. 이 아버지는 불과 일주일 전에 괴한에 의해 딸을 잃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딸이 편의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주말에도 쉬지 않고 매일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해요. 그날도 집까지 걸어서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교통비를 아끼려고 걸어서 퇴근을 했었던 거죠. 피해자의 아버지는 범인이 생활고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계획살인을 주장합니다. 1톤 탑차에 택배일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 흉기까지 준비를 했었으니까요. 당시에 이 청원글이 올라오기 4일 전에도 이 사건의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또 다른 청원이 올라왔었는데요. 이 두 개의 청원에 총 24만 5천여 명의 국민이 동참합니다. 어느 정도로 대중이 분노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제가 오늘 준비한 사건은 충격적인 이중생활을 했던 한 남자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과 그 선택이 낳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중생활 속에서 범행을 계획했던 이유가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는데요. 준비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사건은 2020년 8월 30일 한 여성이 실종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39세의 여성 김씨가 그날 예정된 귀가시간이 한참 지나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에 김씨가 제주시에 있었던 한 편의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보통은 오후 5시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아무 연락도 없이 밤 10시 반이 돼도 집에 안 왔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이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편의점 사장님이 오히려 오늘 김씨가 좀 일찍 퇴근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장님의 말에 의하면 김씨는 평소에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사라지거나 뭐 그럴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출퇴근을 하면서도 말없이 늦거나 뭐 안 온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9개월 가까이 일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더 불안했었죠. 전화를 아무리 하고 메시지를 보내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가족들은 자정이 다 되어갈 때쯤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해요. 친오빠가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폰이 확인된 마지막 위치를 중심으로 수색을 하기 시작해요. 김 씨의 퇴근 후의 행적을 추적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김 씨는 특별히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을 제외하면 뭐 비가 많이 온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분다거나 이런 날이 아니면 보통 걸어서 퇴근을 했었대요. 차비를 아끼려고. 사건 당일도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고 해요. 편의점의 사장도 그녀가 그날 흰색 양산을 쓰고 퇴근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퇴근 이후에 그녀의 행적이 확인된 곳은 인근 제주 오일장터였어요. 장이 열리는 날은 아니었는데 이 오일장터 인근에 칼국수집이 있어요. 여기 들러서 식사를 했던 거죠. 종업원도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 씨는 여기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향해요. 그리고 그 길에서 어디선가 사라져버립니다. 경찰과 가족들이 밤새도록 수색을 하는데요. 김 씨의 흔적을 못 찾아요. 시간이 계속 지체될수록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었는데 그 불안이 결국에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실종 다음 날인 8월 31일 정오경에 김 씨가 이곳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인근 주민이 발견을 하는데요.
오일장 인근의 콩밭이었습니다. 이 주민이 콩밭을 지나다가 흰색 물체가 이렇게 보이니까 뭐지? 이러고 가까이 가봤더니 사람이 들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죠. 경찰이 와서 살펴봤더니 시신에는 수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고요. 그 중에서 복부에 찔린 상처가 치명적이었습니다. 명백한 타살 정황이죠. 이 사건은 곧바로 강력 사건으로 전환이 됐고요. 경찰은 현장을 찍고 있던 CCTV 영상을 확보해요. 그런데 이 CCTV 영상에 당시 피해자 김 씨가 겪었던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 김 씨가 CCTV에 처음 포착된 시각이 저녁 6시 50분경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오일장 주차장을 지나서 집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요. 하얀 양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기가 되게 쉬웠어요. 당시 시각이 또 저녁이긴 했지만 하절기여서 날도 밝았습니다. 그녀는 오일장을 벗어나서 근처 농로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혼자. 그런데 가다가 순간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를 돌아보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어떤 남자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김 씨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김 씨가 양산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양산을 막 휘둘러요. 계속 이렇게 저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내 이 남성이 휘두른 칼에 맞아 쓰러집니다. 김 씨는 이때 콩밭으로 굴러 떨어졌고요. 이 남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쓰러진 그녀를 네 차례나 덧지르고 현장을 떠나요. 이때 이 살인자가 그녀에게서 돈을 가져가거든요. 얼마였냐면 고작 10,000원.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범인의 차량을 특정해요. 그리고 시신 발견 당일인 밤 10시 48분에 서귀포시의 한 주차장에 숨어있던 범인을 긴급 체포하게 되죠. 범인의 정체는 29세의 남성 강 씨였습니다. 차량에 숨어 있었는데 이 차량을 좀 뒤져봤더니 범행 당시에 착용했었던 뭐 혈흔이 묻어 있었던 신발, 옷, 흉기, 거기다가 그 숨진 피해자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케이스 이런 것도 발견이 돼요. 피해자의 카드와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있게 된 과정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범인 강 씨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활고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우발적인 뭐 단순 강도 사건으로 보기에 뭔가 행동이 수상한 거예요. 우발적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일단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이 사건의 전말을 좀 살펴보면 일단 범인의 주장이 포함이 돼 있는데 강 씨가 범행 이틀 전인 8월 28일에 자신이 살고 있었던 원룸 월세가 계속 밀리면서 임대인 몰래 도망치듯이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에서 숙식을 하면서 3일 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강 씨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이 돼요. CCTV에서 며칠 동안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는 범인의 모습과 차량도 찍혀 있었죠. 범인은 주로 인적이 드문 공원, 그리고 장이 서지 않으면 되게 한적하잖아요. 그렇게 장이 서지 않았을 때의 한적한 오일장터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는데 꽤나 오랫동안 범행 현장 주변을 맴돌죠. 이래서 경찰이 계획 범죄를 의심했던 거예요. 이렇게 현장을 살피던 강 씨는 사건 당일인 8월 30일 저녁 6시 40분경에 오일장 주변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먼저 자기가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앞서 갔다가 한적한 농로 옆에 그 차를 세워놓고 피해자를 기다립니다. 이미 먼저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가 차량 옆을 지나서 농로로 들어가자마자 흉기를 들고 그녀를 쫓아갔던 거죠. 범인의 주장에 따르면 가진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 씨가 들고 있었던 우산을 막 자기한테 휘두르면서 강하게 저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황해서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망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황을 했다, 돈을 뺏으려다가 저항을 하길래 당황을 했다 그러면 한번 찔렀을 때 자리를 떴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일이 벌어졌다면. 근데 공격성이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제압이 된 사람인데 정말 돈이 필요했으면 그냥 가서 지갑을 뒤지던가 그것만 했어야죠. 왜더 찌르는 선택을 했냐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살해의 의지가 담긴 행동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경찰 조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범인의 추가 행적도 밝혀지는데요. 김 씨를 죽이고 나서 5시간이 지난 새벽 0시 17분. 되게 캄캄해진 CCTV를 봤더니 누군가가 불빛을 비추면서 시신 발견 현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잘 봤더니 이게 강 씨였어요. 여기 왜 다시 왔냐? 현장에 왜 다시 왔냐? 라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봤더니 이미 사망해 있었고 시신을 5m가량 끌어서 풀숲으로 옮기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그 휴대폰을 가지고 본인이 달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그 휴대전화에 체크카드가 함께 있었고 이걸 썼다는 거죠. 사건 현장에서 3km가량 떨어진 바닷가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같이 있었던 그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이랑 마트에 들러서 정말 너무나도 태연하게 69,500원어치의 야식거리를 맛있게 사 먹습니다. 범인은 계속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생활이 어려웠다. 이런 자기 어려움을 호소를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놈이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화려한 씀씀이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강 씨의 이중생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온라인상에서 강 씨는 누구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사를 해보니 평소에 강 씨가 여성 BJ들에게 고액의 사이버머니를 후원했고, 그로 인해 돈을 탕진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2019년 12월부터 8개월 동안 매일 10시간이 넘게 여성 BJ들의 방송을 넘나들었고요.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뿌리고 다녀요. 후원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범행 한달 전에는 하던 택배일까지 그만두거든요. 그럼 무직이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후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BJ와는 2020년 초에 만남을 갖기도 했대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좀 후원을 많이 해주는 사람하고는 좀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뭐 전화번호를 교환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전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돈을 통해서 BJ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원을 못 끊어요. 완전 중독이 돼버린 거죠. 가지고 있던 돈은 물론이고, 이 와중에 뭐 차값에, 생활비에, 또 BJ들 후원금에, 이런 돈을 마련하려고 가지고 있던 돈 탕진은 물론이고 5,500만 원을 대출받아요. 근데 이 대출받은 돈도 금방 다 써버립니다. 결국에는 BJ에 빠져서 전 재산 탕진하고 신용카드 정지되고 월세 밀리고 이러면서 도망쳐 나와서 범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강 씨는 강도살인 및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결심 공판 법정에 나와서 강도살인에 대한 법령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 최고형을 내려달라.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 조치해야 한다. 라면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1심 공판이 시작된 뒤부터 법원에 반성문을 10차례나 제출해요. 특히 그 항소심 첫 공판일이 다가오면서는 막 사나흘에 한 번꼴로 강 씨의 반성문이 법원에 접수가 됐다고 해요. 가족들은 또 그때마다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었고요. 정작 형량을 결정하는 판사에게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사가 지적을 했어요. 나중에.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을 되게 괘씸하게 봤던 거죠.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강 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은 무기징역. 그리고 2021년 5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강 씨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렇게 무기징역이 확정돼요.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벌이가 넉넉지 않잖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는 게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런데도 이 피해자 김 씨는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던 착한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지금도 무거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아버지는 이 딸이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 걸어 다니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것에 너무 가슴 아파했다고 해요.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고생만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이런 죽음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저는 그날 사실 강 씨가 자정에 범행 저지르고 다시 그곳으로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 본인 말로는 피해자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정말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 범죄를 위해서 유기를 목적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시 가서 뭐라도 더 가져오려고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범인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죽은 딸은 돌아올 수 없게 됐고요. 남은 상처는 오롯이 유족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